명의 별에 선정되면서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된 대구 근대 골목이 강원도 춘천 남이섬에도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권윤수 기자가 춘천 남이섬에 다녀왔습니다. 연간 100여 개국 65만 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300만 명이 찾고 있는 강원도 춘천 남이섬. 안녕하세요. 섬에 도착하자마자 조금만 걷다 보면 반가운 노래비들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대구 출신 대표 작곡가 박태준의 동무생각, 그리고 가수 고 김광석의 노래비까지. 대구 하면 떠오르는 거 특별히 뭐 없으세요? 김광석? 그 도시에 대한 뭔가가 나한테 주어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이끌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대구에 대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대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남이섬에 대구 근대골목이 조성됐습니다. 근대골목 나들문을 만들어 대구 골목 투어를 간접 경험하게 하는가 하면 바닥에 90개의 돌을 놓아 90개 계단으로 이루어진 3일 만세 운동길을 재현했습니다. 이 일대는 대구 근대골목을 상상한다는 의미에서 상상정원이라 이름 붙여졌는데요. 이렇게 대구의 명소를 소개하는 안내판을 만들어서 관광지로서의 대구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대구 중구청이 냈고 사업비는 주식회사 남이섬이 부담했습니다. 지방 관광지를 또 해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곳에서 홍보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들 반겨주시고 특히 대구 분들이 더 반가워하세요. 세계인이 찾는 유명 관광지에 상륙한 대구 근대골목. 대구의 관광산업이 세계인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